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 아주 특별한 시골집을 한 채 발견했어. 예,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지금 약간 좀 산악마을이야. 산간마을. 산간마을에 들어와서 지금 시골집을 찾다가 방금 보신 것처럼 그런 집을 찾은 거죠. 산간마을인데도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, 보니까. 에이, 이런 식으로. 이 집을 우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진짜 세월이 느껴지는데요. 세월이 그냥 팍팍 느껴집니다. 오, 마당이 있고. 아,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면적은 건평이 한 25평 정도 나오고 마당까지 합치면 100평 정도 나오는 시골집이 말 그대로. 아, 진짜 경이롭다. 세월을, 아주 긴 세월을 만나는 것 같아서 경이로워요. 가까이 가보죠. 옛날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구나. 나무도 많이 해놨고. 빈집 같아요, 빈집. 보니까. 이야, 여기가 원래 자리가 텐마루 자리인데, 텐마루는 없어요. 이런 식으로 해놨네. 또 근처로 한 바퀴 쭉 돌아서 한번 봐야죠. 이쪽 뒤쪽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. 집은 또 사방팔방으로 봐야지 재밌어요. 기와집이에요. 시골 여행 많이 하면서 느끼지만은 기와집 발견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요. 대부분이 세트 지붕이 많아요. 세트 지붕 아니면 양철 지붕. 근데 여기는 기와지붕이에요. 와, 옛날에 이렇게 기와지붕 이 정도 규모면, 근데 집이 낡아서 그렇지 옛날에 100년도 넘은 집이거든요. 옛날에는 100년 전에 이 정도 살았으면 여유 있는 집이에요. 아, 흑박박. 진짜 100년, 한 130년 전에 그 세월을 만나는 것 같아. 세월 선배죠. 시간의 선배. 야, 뒤쪽은 이런 식으로 양옥집도 좀 있고. 어디 보자, 이 집이 어떻게 생겼나. 또 이렇게 또 쭉 빠져가지고 한번 또 봐야 또 재미가 있죠. 아, 이 집이 좀 특이한 면이 좀 있었구나. 아까 그쪽에서 봤을 때는 좀 햇빛이 있긴 한데,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는 완전히 전형적인 시골 집이었잖아요. 보니까 이 바깥채가 있고 안채가 살면서, 안채는 철거하고서 이렇게 양옥집을 지었네. 이야, 특이하다. 안채가 양옥집이에요. 바깥채, 안채. 이야,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진짜 상상도 못할 풍경인데 뒤로 와보니까 또 그런 풍경이 있네. 앞쪽은 이렇게 산이 있고. 아, 아까 안 보여서 바로 옆에 양옥집이 안채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구나. 이게 같은 집이에요, 같은 집. 참 신기하다. 네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